네, 4주차에서 두 번째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기 전에 똑같이 니모처럼 특징을 한번 파악해 볼까요? 이번 물고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둥근 형태의 둥근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은 자 아까 뭐 이제 저희 제 고정관념 이미징이라는 게 이런 물고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뭐 니모도 해봤으니까 니모도 될수 있겠죠. 이런 니모의 귀여운 니모도 될수 있겠고, 근데 이제 물고기 같은 경우는 둥근 형태, 삼각형 형태,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뭐 물고기를 많이 키워봐가지고 뭐 거기 관심이 좀 많았는데, 이번에 그릴 물고기 같은 경우는 어떤 약간 전체적으로 봤을 땐 둥근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둥근 형태를 가지고 있고, 자 얘를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큰 둥근 형태이지만 얘를 가지고 좀더 디테일 들어가면은 얘도 이제 어떤 기본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볼수 있거든요. 잘 살펴보시면은 자 이런 큰 기본적인 둥근 형태에 지금 주둥이가 튀어나와 있고요. 거의 삼각형으로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보면은 지느러미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단순히 그리면은 이게 이 둥근 쉐입이 깨지거나 이런 삼각형들이 깨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보시면은 이 전체적으로 얘를 딱 보면 자 이런 기본 도형 위에 얼굴 부분은 삼각형으로 이렇게 눈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둥이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볼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바디가 이제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아가미가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생선 뼈 같은 애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몸통이에요. 몸을 지탱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 여기 이렇게 지느러미가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 바디에서 거의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다는 걸볼수 있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걸 크게 보면은 얘가 이런 삼각형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는 거야. 이렇게 삼각형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이 지느러미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삼각형 형태의 꼬리도 이제 지느러미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여기 지느러미도 역시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그러면 이제 삼각형 형태인 것들이 많은 물고기라고 할수 있겠죠. 전체적인 걸좀 동그랗게 봤을 때도요. 그러면은 얘를 그냥 크게 봤을 때는, 애초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삼각형으로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주둥이 삼각형, 그 다음에 이 내장 들어가는 이 부분, 둥이 삼각형. 여기 이제 삼각형에 지느러미. 그다음에 여기 이제 꼬리 삼각형. 얘도 삼각형. 이런 식의 약간 왠지 이게 물고기를 종이 접을 때 같은 보면은 종이를 접게 되면 이렇게 각이 살아나니까 약간 그런 이미지를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대신에 이게 삼각형으로만 이루어지면은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얇아질 수, 길쭉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약간 끝에서는 라운드진, 이렇게 라운드지게 한 다음에 이 돌아가는 이 쉐입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려줄 수 있겠죠? 돌려줘서 형태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가운데 이렇게 연결되고, 그러면 이 기본 도형을 토대로, 삼각형을 토대로 한, 삼각형을 토대로 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얘가 이제 이번에 그리게 될 물고기의 기본적인 구조, 베이스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밑그림을 그리실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도형 토대로 한 다음에 이 위에 이제 그 디테일한 것들을 올리면서 아까 했던 대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은
훨씬 안정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돌아와서 다시 그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이제는 사진을 보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정도 삼각형을 이루는 걸 가지고 이제 약간의 융통성을 더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삼각형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좀 그림이 약간 날카로워지거나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하면서 살짝 라운드를 주는 거죠. 저는 배 부분도 미리 그러니까 완전 삼각형에서 이제 라운드를 살짝씩 주면서 얘 그 특징은 둥근 형태이기 때문에 자칫 하면 길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눈이 있고 여기 이제 아가미가 있으며 아가미 쪽에 이제 가운데를 지르는 뼈가 있겠죠? 뼈가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이 꼬리 지느러미로 연결이 되는 거. 그래야지 이제 헤엄을 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씩 해주면은 이게 어느 정도 바디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구조를 찾은 다음에 자, 여기도 이렇게 자, 연결을 시켜주시고요. 여기 아가미 있는 부분 여기 이제 지느러미도 있고요. 끝나는 부분에 또 이런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 꼬리 지느러미도 큰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좀 더 다듬어 주시면서 이 가이드라인 토대로 다듬어 주시면서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특징 중에 하나라면은 눈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이 라인들이 가운데를 중점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몸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오다가요. 몸을 기준으로 이렇게 꺾여요. 그죠? 여기도 이렇게 꺾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심을 지나가는 거에 튀어나왔다가 다시 나와서 또 꺾여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문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굉장히 이 구조를 따라간다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그려주시면 훨씬 안정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그 기본적인,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조가. 100% 똑같진 않지만, 이렇게 여기서 진행한다,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아까 좀 니모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러운 톤으로 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러프하게, 러프 드로잉에 관련된 거는 한, 7주차, 6주차, 7주차 때 또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렇지만 한번 이 전체적인 느낌을 살려가지고 좀 러프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가이드라인 나왔으니까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이것은 저의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중간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더라도 큰 거를 이제 깨지 않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러프하게 한다는 거는 스케치 느낌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점과 선, 면 위주로 하게 된다는 거니까 조금 단순화 시키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러프로 갔다가 이렇게 또 세밀하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또 러프한 느낌 살리면서 디테일도 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 그림을 하나의 기준이 되면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다양한 느낌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그림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느낌도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도 그러니까 섬세하신 분들이
자, 이건 결이 밑에서 이제 바디로 오게 되니까 이런 가이드라인을 하나 더 남겨놓는 거죠. 여기도 얘를 방향으로 그러면 가이드라인. 자, 부채 모양으로, 그죠? 여기도 그렇고. 사람, 돌아와서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그림의 느낌이 달라지는데, 섬세한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러프한 거, 그러니까, 과감하신 분들이 있고, 이런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라는 거는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본인의 성격에 따라 그림의 느낌도 달라지는 거가 있어서, 아, 이게 정답이다라는 게 그래서 있을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그림을 좋아하는지, 어떤 느낌을, 잘 하게 되는지 잘 체크하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들을 주로 제 수업에서 가져가시고요. 또 본인만의 여러분들의 느낌도 살리시면은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도. 이렇게 제 특징적인 분들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거죠. 여기도 선 위주에, 그리고 스케치 위주니까 과감하게. 그렇지만 스케치를 한다 위주라고 해서 이거를 대충 한다기보다 이런 형태를 토대로 이 꺾이는 면들 이런 것부터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화려한 선을 쓴다거나 어떤 스케치 선을 쓰는 거 빨리 진행하다 보면은 아 이게 그냥 하는 건가 보다 하고 따라하다가 보면 이 큰 거 밝고 어둠 이런 구조적인 것들을 놓치기 때문에 그림이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스케치를 하시던, 러프하게 하시던 중요한 거는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덩어리감, 빛의 흐름,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뭐라 그러죠? 러프하게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한다 뿐이지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중요한 건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섬세하게 그리는 사람이나 안 그런 사람이나 중요한 거는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기도 이렇게 풀어주고요. 이렇게 그냥 선만 있으면은 있는 게 애초에 아니니까 이렇게 체크하듯이 자 이렇게. 지느러미의 느낌도 하나하나 다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뭐랄까요 톤의 느낌으로 질감 형태를 줄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자 하면서 점점 좀 디테일하게 보는 게 과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흘러가는 느낌을 표현하시면서요. 자, 점점 선명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개 원근법 하는 것처럼 이게 점점 안개가 있어가지고 점점 이제 올라오게끔 하게 되는 거죠. 자, 힘 있는 선으로 정리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오게 되니까 이 결을 지키셔가지고 자, 이렇게 되고 자연스럽게 여기 넘어가
보는 거죠. 자, 여기도 선의 방향을 줘서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을 또 살려주시고요. 자, 여기도 안개 낀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좀 뿌옇게 한번 해볼까요? 이게 다 하는 것도 재밌지만 여기서 사라지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느낌이 훨씬 더 예쁘게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데 힘을 주셔가지고 너무 욕심을 부리면은 진해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 톤, 10단계 할때톤 내는 것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여러 번 칠하셔서 부드럽게 일단 빼주는 것도 중요하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여기도 결에 따라서 이렇게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때 이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매력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중요한데, 자, 아까 이결 가이드라인을 넣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보면은 여기 이 형태 자체가 이런 가이드라인, 이건 이제 각도를 제가 이제 임의를 해놓은 거고요. 이런 디테일한 지느러미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각도에 맞게끔 촘촘하게 들어간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디테일한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이 왔다가 여기선 좀 커지고, 그죠? 커지는 형태로 가게 돼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돌아가는 면들, 이것도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죠. 그냥 뭐 요리로 치면은 막채 써는 그런 느낌인 거죠. 여기 채를 썰어서 이렇게 예쁘게 하는 거고, 저기도 톤으로 이제 정리가 됐으면, 자, 디테일한 거할때좀 연필 잘 잘라셔가지고요. 디테일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큰 형태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거 하다 보면 이렇게 막 이상한 데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큰 형태를 잡아놓는 거죠. 이 잡아놓은 거를 이제 믿고 이렇게 넣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촘촘하게 이제 결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직선이 아니라, 왜냐면은 이런 결들 위에 요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 있는 거니까 여기에 맞게끔 질감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야. 얘도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이 없었으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이걸 둘다 신경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디테일도 신경 쓰고 큰 형태도 신경 쓰고 하게 되면 훨씬 더 그림 자체가 훨씬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영역을 뭐 물론 저번 시간에 했던 거지만 계속 얘기할 제가 할 거거든요. 얘기는 자, 이렇게 이런 텍스처, 그러니까 그냥 단순 외곽선이 아니라 이렇게 생기는 이유는 결국엔 이런 결들에 의해서 생기는 거니까 이런 걸 지켜주시면은 자연스럽게 텍스처의 질감, 그러니까 디테일 역시나 살아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도 이런 선들이 있으니까 쭉 긋는 것보다 이렇게 체크하듯이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 부분들이 살아나게, 아이고, 살아나게 될 거예요.
이게 작게 두 개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두 부분 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질감을 넣게 되는 거야.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이 시범하고 이런 것들이 약간 요리 프로랑 되게 비슷하죠? 재료를 이걸 넣어서 막 썰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수업하게 되면은 이게 처음에는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론 위주로 하게 되면 이게 안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림 자랑하려고 제가 여기서 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잘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때까지 온라인 수업만 몇백 명 가르쳤었는데 정식으로 하게 된 거니까 이제 믿으셔도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이제 이런 고유의 텍스처. 물고기들 중에 보면은 포식자한테 좀더 다르게 몸을 크게 보이거나 뭐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뭐 이런 무늬가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그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괜히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걸 깨지 않는 선에서 한 톤. 뜨시면은 좀더 깊이감을 낼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은 뭐 나머지 하는 거는 이제 시간을 더 드리게 되면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텍스처도 넣게 된다든지요. 느낌들을 살려주시고요. 일단 질감도 디테일을 살리게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격자로 살짝 넣음으로 해서 비늘의 느낌을 텍스처를 살짝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지느러미가 있어요. 뭐 시간이 더 많으면 여기 투명한 것까지 다 조절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느낌으로 주시고요. 이렇게 되면은 러프하게라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형태가 나오게 되죠? 그럼 이제 만약에 더 시간이 있다면 요걸 더 밀도 있게 채워주고 아니면은 뭐 디테일을 더 올려준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서 또 고퀄리티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저보다 훨씬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서 해보시면은 더 도움이 될 거야. 자,
한번 잡으면, 그리 한번 잡으면 놓기도 되게 힘들죠. 하다 보면 이게 부족해 보이고, 하다 보면 저게 부족해 보이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요. 자, 그러면은 수업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이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특징을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러프한 거 한다고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더 눈에 들어오기는 건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실 거는 고정된 이미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런 거랑 이제 다른 거의 차이점들을 한번 여러분들 직접 느껴보시고요. 한번 그려보시면서 얘 같은 경우는 기본 도형으로 또 형태 잡는 법 연장해서 한번 해보시면은 뭐 충분히 재밌는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거야. 자, 이건 덩어리 잡아주시고 뭐 이런 것도 해줘도 되게 분위기가 상하죠.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는 좀 더, 이런 거랑 또 연장해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사람의 조건이란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런 부분들을 익히게 되면은 그림 그리실 때, 아,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감동받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은 보면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느낌이 많거든요. 뭐 거기에 의미가 어떻게 들어있고 이런 걸 떠나서요. 뭐 작가의 뭐 어떤 사상 이런 철학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그런 걸 떠나서 대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또 예쁘게 보이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수업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과제로 남겨주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게시판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과제 게시판을 써주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저는 다음 주에 와서 여러분들과 또 재밌는 드로잉 과정을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